수학 익힘책 12쪽을 보겠습니다. 알맞은 수에 동그라미 표하고 이어 보세요. 고양이, 쥐, 돼지, 닭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의 수를 살펴보고 옆에 숫자에서 골라서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를 치고 아홉, 구, 여섯, 육, 여덟, 팔, 일곱, 칠에 알맞게 연결해 주는 활동입니다. 먼저 고양이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의 수는 얼마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따라서 숫자 7에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숫자 7은 7 또는 7이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생쥐의 수는 며칠까요? 생쥐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므로 숫자 6에 동그라미를 칠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연결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6, 6. 이곳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돼지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따라서 숫자 9에 동그라미를 치고, 아홉, 9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닭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숫자 8의 동그라미를 하고 마지막 여덟, 8. 이곳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수를 넣어 이야기해 보세요. 입니다. 친구 6명이 함께 놀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친구들은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6명이 함께 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림에서는 토끼와 당근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려면 토끼와 당근의 수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토끼의 수는 일곱, 칠입니다. 당근의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당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숫자 9를 써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토끼 7마리가 당근 9개를 먹으려고 합니다. 처럼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좀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준기는 8살입니다. 준기의 나이만큼 초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8살인 준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초를 꼽아야 합니다. 초를 어디까지 꼽아주면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준기는 8살이기 때문에 8개의 초에 동그라미를 해주었습니다.